2020년도 4월 18일 토요일 쉬는 날인데요. 지금 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왜 불안한가? 어제 국제 유가가 계속 밀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1400포인트에서 정확히 저희 카페에서 이미 요 구간이죠. 종합주가가 1400대를 찍는 구간입니다. 요때에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바닥을 찍었다라고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강한 상승장이 연속으로 올 것이다. 종합주가 땡땡땡까지는 무조건 홀딩해라. 라고 시황 분석을 저희 카페에서 시황 분석을 내드렸고 긴급 토론까지 했습니다. 그 자료를 증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상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제 유튜브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이미 오래전서부터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전부 다 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글 제목, 포스트 제목에 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 입이 닳도록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 저를 오래전서부터 알고 계시는 분은 다 인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처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2018년도죠. 2018년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누차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종합주가 하락장 아직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죠. 그 자료를 하나씩 오늘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게 시리즈인데요. 자, 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잠시 제가 좀 빼놓고요. 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주식 선물 옵션 예측 정보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보십시오. 대박 주식 시리즈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단한 번도 손실이 나지 않는 이 엄청난 수익의 근거는 무엇인가?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주식 선물 옵션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에 하락장이냐, 상승장이냐, 이 주식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에 대한 시황 분석을 전부 다 예측해드리고, 뭐 99%가 아니라요, 그냥 거의 100% 적중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 자, 이게 근거 없이 이 수익률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1000%짜리들 지금 많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삼성전자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그마치 55탄입니다.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엄청난 자료 보십시오. 자그마치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39탄, 46탄, 52탄, 34탄, 27탄, 뭐.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2018년도 1월 달서부터요.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린 거예요. 삼성전자,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죠?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 포스트 이렇게 쭉 있죠.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앞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종합주가를 제가 이번에 어떻게 정확하게 적중을 시키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월봉을 보시면은요, 코스피 월봉을 보시면, 자, 저희 카페에서, 자, 이때입니다. 2018년도 1월 달,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종합주가가 2600포인트 가까이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이때서부터 저희 카페에 자료를 다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아까 찾아보셨잖아요. 자, 그거 여러분들 다 검색해가지고 찾아보시면, 자, 이때서부터 종합주가는 대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자그마치 지금 3년째 내리고 있습니다. 3년째. 자, 그리고 이번에 1400포인트를 찍을 때 일단 바닥이 왔다 라고 시황 분석을 드린 자료가 저희 카페에 전부 다 회원들은 다 보고 계십니다. 날짜까지 정확히 다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바닥을 잡아내는가? 이건 지식이 아니면 절대 잡아낼 수 없습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수익률이 여러분들 그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USD, 이거는요, 해외 선물 옵션,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보고 계셨던 이 자료들. 자, 이거는요,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자그마치 ETF입니다. ETF라는 게 뭡니까? 코스피. 자, 코스피 코덱 어, 자, 코스피 200. 자, 코덱스 200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자, 결국은 오늘 종합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그거에 배팅을 하는 겁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오늘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인데 단 하루도 손실이 안 나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라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시황 분석을 드렸던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어제 이렇게 갭상승이 왔잖아요. 어제 이렇게 갭상승이. 자, 일봉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얼만큼 제가 정확히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분석하고 작전, 그러니까 월가 애들의 작전을 저는 이미 다 꿰뚫고 있습니다. 어제요, 선물이 뭐한 500틱 넘게, 아니다, 뭐 한 400틱, 500틱 이상 급등했죠, 어제. 뭐 거의 600틱 가까이 올랐나? 제가 잘은 쳐다보지 않았는데. 아무튼 선물에서 어제 엄청나게 대박이 터졌습니다. 콜옵션에서도 대박이 터졌고. 자,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글 쓰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요. 제 방송을 지금 처음 듣는 분은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이미 오래전서부터 저희 카페에서 이미 오래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다. 그래서 워낙 이 종합주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맞히니까 저희 카페 제가 돈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유료 사업을 하는 데잖아요. 유료 카페를 하는데 워낙 잘 맞히니까 제가 포스트를 쓰면 선물 옵션 투자하는 사람들, 뭐 ETF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 내고 들어와가지고 가입은 안 하고요. 얌체짓거리로 날마다 제 지식을 도둑질을 해갑니다. 그냥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그냥 그 글만 보고 도둑질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주가 분석은 요새 안한지 지금 몇달 됐는데 오늘은 제가 작정하고 제 포스트를 보면서 그동안에 눈팅 하면서 돈 많이 버신 분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너무 얄미워가지고 제가 자료를 공개를 안 하다가 오늘은 한번 맛보기로 또 한번 새로운 유튜브 동영상 유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제가 글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요. 돈이기 때문에 그 포스트를 정확하게 공개를 못합니다. 자, 왜 그런가?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는 잠시 좀 스톱시키고요. 차트를 왼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왜 그런가? 돈 내고 들어와가지고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그거는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 이 엄청난 비용을 내고 들어오는 회원들한테는 이거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종합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 지금 삭제를 했습니다. 자, 이거 글쓴 날이요. 2020년도 4월 17일 날 07시 23분입니다. 07시 23분이요. 자, 07시 23분에 미국 주가가, 자, 다우지수가 전날 엄청나게 상승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카페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요것부터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저희 카페는 이 국민기업 한성은요,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는데요. 오늘도 배당을 했어요. 오늘도 배당을 했는데,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긴급 토론회를 한 날이 있습니다. 자, 코스피 분석대로 움직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공지사항에 저희 카페에 정회원들만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댓글이 3개가 적혀져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바로 이 자료입니다.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이 페이지를 너무 많이 펴놔가지고. 긴급 토론을 한 날이 있는데, 요 날이네요. 4월 15일. 4월 15일 날, 자, 나라의 운명이 풍전 등화에 놓여 있다. 여러분들은, 자, 돈을 버는 방법이니까 저녁 때, 선거 날입니다. 선거 날, 필히 9시에 긴급 시황을 얘기를 할 테니, 카페 회원들은 전부, 자, 정회원들은 전부 다 참석해라. 그래서, 이렇게 9시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저희가 카페 회원님들이 전부 다 들어온 날입니다. 이날 제가 시황 분석을 저희 카페에서 해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여기 지금 캡처를 했거든요. 자, 4월 17일이면은, 자, 16일이고요. 어제가 4월 17일이잖아요. 17일. 자, 미국장이 전날 엄청나게 급등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료 다 찾아보세요. 급등하지 않았어요. 자, 그랬는데 제가 요날 4월 15일 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때 긴급 총회다. 긴급 시황 분석을 할 테니까 너희들 빨리빨리 다 들어와라. 안 들어오면 너희들 엄청나게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카페에다가 글쓴거 아까도 여러분들 보셨죠. 자, 그리고서 아침장에 제가 미리 예측해 드렸습니다. 이날 저녁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나? 9시에, 선거날 9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월가 애들이 지금 S&P가, 우리나라 그 주간 야간장이요. 주간 야간장이 선물 거래가 주간장에는 거래가 되는데, 며칠 전서부터 약 일주일 정도 됐죠. 모든 증권사가 야간 선물이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4월 15일 날 9시에 긴급 토론회를 열면서 월가 애들의 작전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일 갭상이 아마 강하게 칠 것이다. 라고 제가 시황 분석을 내렸어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월가 애들이 우리나라 야간 선물장 거래를 전면 중지시켜 버린 거예요. 모든 증권사가 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껄껄 웃었어요. 월가 애들의 작전을 모르면 너희들이 돈을 벌 수가 없다. 내일 아마 엄청나게 갭상이 아마 칠 것이다. 그러면서 종합주가가 1950대까지 찍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고 근접가를 끊을 것이다. 자, 어제 코스피 종합주가가 1926입니다. 고가가. 그리고서 주가가 이제 약간 살짝 밀려가지고 끝났는데요. 이 시황 분석을 그 다음날 이제 선물에서 얼마가 튀었냐면 거의 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어요. 아마 5포인가 6포 정도가 급등이 왔거든요. 엄청나게 급등이 온 겁니다. 그 자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에 걸쳐 종합주가 상승세를 거론했다. 카페 회원들은 조정 시 분할 매수를 할수 있다. 기존 보유 종목은 아직 손절 시기가 아니니 홀딩해라. 자, 급락장은 아직 절대 아니다. 자, 급락장 절대 아니다. 무조건 상승장이다. 라고 제가 이비달토록 이야기했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109탄을 여태까지 연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튜브 방송이나 좀뭐 증권방송 TV를 보더라도 뭐 대폭락이 올 것이다, 2차 조정이 올 것이다, 뭐 별의별 얘기 다 많죠. 아무리 유명한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최고로 잘났다는 사람들 여러분들 다 방송을 들어도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날짜까지 찍어가면서 갭상이 강하게 올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 단한 명도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종합주가 급락장 여러분들한테 이비달토록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자, 이날 제가 아침에 글 썼어요. 자, 아침에 갭상을 치고 조정을 받을 수가 있다. 하방 압력을 받아도 땡땡땡만 지지하면 홀딩해라. 땡땡땡은 종합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땡땡땡 지수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구간이다. 자, 이거는 이미 그날 15일날 방송으로 전부 다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번에 급락장에 자, 종합주가가 여기서 계속 올라갈 거냐? 아니다. 더블딥으로 해가지고 한번 하락장이 아주 강하게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죠. 제가 여기서 답변은, 결론은 안 내립니다. 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지금 109탄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공황이 오는데 지금은 절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 되니까요. 왜 돈인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셔도 돈이지만 이 해외 선물이나 아니면은 국내 선물 옵션에다가 투자를 하는 사람은요.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 제 방송을 들은 사람들, 그 전서부터 방송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지금 수억을 벌었어요, 수억을. 그래서 제가 말 한마디가 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다 돈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희는 이때서부터요, 이때서부터 코스피 종합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간다? 1850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계속. 1850.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 오늘입니다. 이제 어제니까 4월 17일 날, 자, 아침 7시 23분이에요. 장 시작하기 전입니다. 자, 코스피 1860에서 1890으로 오늘 갭상으로 뛰어가는 날이다. 도전 들어가는 날이다. 자, 갭상으로 튀었어요. 이날입니다. 아침에 갭상을 치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하방 압력을 받으면 땡땡땡만 지지하면 홀딩해라. 땡땡땡은 종합주가 땡땡땡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구간이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 이제 요 바로 밑에 보면, 제가 이 본문의 글을 일부 이렇게 지웠어요. 중요한 건, 굉장히 중요한 지수대이기 때문에, 이게 회비 내고 다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 회원들한테 욕먹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지웠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댓글이 3개가 있고, 잘 보십시오. 댓글 3개, 제가 다쓴 겁니다. 아침장에 다쓴 거예요. 그 다음에 조회수가 26이 있고요. 좋아요가 3개 눌러져 있습니다. 이제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요거 끄고,
다시 페이지를 좀 띄워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요 차례인데요. 자, 앞서 보신 것대로 댓글 3개, 조회수 26개, 좋아요 3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이제 보면, 자, S&P 종가 땡땡땡 분석대로 상승장이 지속된다. 이 땡땡땡까지는 상승 추세가 강하게 이어진다. 이게 다 돈입니다. 해외선물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거 무조건 돈이에요.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제가 글쓴 겁니다. 7시 29분에 S&P 오늘 종가 땡땡땡까지 상승 추세 이어진다. 자, 나스닥 또한 상승 추세 구간입니다. 조정해와도 홀딩이 원칙입니다. 댓글 하나 여러분들 보셨고요. 자, 7시 57분에 강한 상승장이 옵니다. 오늘 미리 바로 전날입니다. 바로 전날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 다 모셔다 놓고 미국 월가 애들이 내일장에 강하게 갭상으로 치고 올라갈 것이다. 그 시황 분석을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이번 장에 어떻게 대처를 해라라고 제가 정확하게 다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제 분석대로 코스피 1860, 1893을 돌파 시도를 하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어제죠. 어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1870. 자, 여기죠. 자, 여기가 1866. 요 날의 종가가 얼마입니까? 종가가 1857이잖아요. 요 날의 종가가 1857이잖아요. 자, 요 날에 종가가 1860입니다. 1860.7. 그래서 제가 아침에 글쓴 겁니다. 우리 바로 전날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다 예측 드린 거예요. 요 구간은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한다. 때려 죽어도. 라고 제가 15일 날 저녁 때 선거 끝나고 9시에 저희 카페 회원님, 유료 회원님들 모셔다 놓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간은, 이 1850, 60 라인은 때려 죽어도 못 넘어간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못 넘어간 거예요, 여기를. 일주일째 못 넘어간 겁니다. 자, 날짜로 치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이니까 2주 동안을 못 넘어갔잖아요. 자, 못 넘어갔는데 절대 여기는 못 넘어간다. 그 대신 넘어가는 방법이 딱한 가지는 있다. 라고 제가 8월 15일 날 선거 끝나고서 긴급 시황 분석을 할 테니 9시에 필히 참석해라. 라고 해서 저희 카페 아까 제 회원님들 그 참석하겠다는 그 댓글 다 보셨죠? 자, 그리고서 제가 이날 시황 분석을 어떻게 내렸냐. 자, 미국 월가 애들이 여태까지는 여기를 못 넘어갔다. 때려 죽어도 여기는 못 넘어간다. 한꺼번에 못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시황 분석을 뭐라고 내렸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방법은 딱한 가지가 있다. 월가 애들이 지금 야간 선물장을, 대한민국 야간 선물장을 지금 거래 중지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속셈이 뭔지 알면 된다. 나는 다 알고 있다. 월가 애들의 전략이 뭔지. 자, 여기를 넘어가는 거는 딱한 가지 방법이 나올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아침에 갭상으로 5포, 6포 이상 선물입니다. 5포, 6포 이상 강하게 점상으로 치면서 돌파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시황 분석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수 있을까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냥 넘어가는 거, 장중에 넘어가면 월가 애들의 작전이 이미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미리 예측을 드린 거예요. 내일 점상으로 날아갈 거다. 그래서 아침장에 제가 분석에다가 글 썼잖아요. 1860, 1893으로 오늘 돌파 시도를 하는 날이다. 근데 정확하게 아침에 바로 전날 점상으로 날아가는 거를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날 점상으로 엄청나게 그냥 개미들 다 따돌리고 그냥
고점상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돌파하는 날이 이날이다, 오늘이다. 그리고서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를 돌파를 하면 1900땡땡까지 상승 돌파, 그리고 땡땡땡까지, 이게 종합주가입니다. 상승세를 탈 구간이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는 아니올시다 라고 제가 시향 분석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중요한 얘기를 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공개할까요? 이거 보고 여러분들 제 포지션 보고 여기 보면 상승세를 탈 구간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중대 변화가 지금 올 수 있습니다. 중대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제 이야기 이 포스트 보고 야 이거 붉은 태양 차관생이가 그동안에 몇 달 동안 시황 분석을 안 내리다가 오늘 웬일로 시황 분석을 하나 자랑하고 싶어서 하나 이 사람 얘기는 100% 맞으니까 백전백승 하니까 그리고서 얌체짓거리 하면서 도둑질을 하는 남의 지식을 도둑질하는 회원들이 지금 수천 명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을 오늘 골탕 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 이 포스트 제가 오늘 공개를 하는 건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땡땡땡까지 돌파 그리고 땡땡땡까지 상승세를 탈 구간이 다가옵니다. 이번 주는 아닌 것이다. 자, 다음 주 반등 시도를 할 시기이나 조건은 땡땡땡이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조건임을 알고 대처하십시오. 조정이 와도 상승세를 탈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땡땡땡이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자, 수요일 분석 바로 선거날입니다. 땡땡땡을 돌파하면 종합주가 땡땡까지 홀딩하세요. 이후 분석은 수요일 분석으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아시지요? 라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바로 글 쓴 겁니다. 자, 위 코스피 1860하고 1893의 분석의 유효기간은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이거 듣고 아 상승장이구나 이러고서 잘못 들어갔다가 전재산 다 날리면 곤란하죠. 조심하십시오. 제가 오늘 자료로 공개할 땐 다 이유가 있으니까 공개하는 겁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다 압니다. 자, 돌파를 하는 구간의 지표는 다음 주 수치 변화가 온다는 것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자세히 거론합니다. 자, 수치의 변화는요, 이번 주가 끝나야, 이번 주 금요일 날의 종가가 끝나야 최종가를 보고 다음 주 열심히 계산기를 제가 두들기거든요.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앉아가지고 이 분석이 제가 100%, 자, 백전백승 하는 이 비결이 바로 자, 이 비결이 바로 제가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종합주가의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론할 수는 없지만 위 수치보다 하향 수치가 나온다는 것 미리 지난주 수요일날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리라 믿고 다음주 열심히 토요일날 일요일날 계산기를 두들겨서 확정 수치가 나오면 알려드립니다. 이번주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 도달 못합니다. 얘기하잖아요. 제가 절대 도달 못한다. 이번 주는. 결국은 도달 못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대로 오늘 아침장에 정확하게 갭상을 쳤습니다. 자,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자, 선물 지수 가격대가 형성이 되기 전에 제가 글 쓴 겁니다. 몇 시에? 7시 반에. 7시 반에는요, 자, 선물 지수가, 안 나옵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알 수 없어요. 자, 수요일 날 저는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자, 미국 월가들은 지금 한국 야간 시장, 야간 선물의 거래를 끊고 갭상을 치는 전략을 짜고 있다. 수요일 날 분석 드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기겁을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전략을 미리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갭상을 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글 쓴 거예요. 부랴부랴.
자, 미국 월가 애들은 지금 한국 야간 선물 시장 거래를 끊고 갭상을 치는 전략을 짜고 있다. 자, 아침에 강하게 갭상을 치고 있는데요. 분석이 적중을 하고 있다. 자, 문제는 지금서부터가 중요하다. 여기서 하락하지 않으면 추가 상승이 오면서 오늘 추가 반등이 강하게 오는가는 이 시간대에 결정난다. 몇 시? 9시 52분에 결정난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늘 절대 땡땡땡 금액까지는 도달하기 힘들다 분석을 말했다. 그렇지만 아직은 강해서 1950 근저가를 은근히 기대도 해본다. 자, 1950까지는 못 갔죠. 1926까지 갔습니다. 그 구매까지는 절대 못 간다 그랬잖아요. 아까 자, 이번 주는 기대하지 마라. 절대 도달 못 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926까지 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자, 여기 고가가 1926이잖아요. 그래서 1950을 못 간 겁니다. 절대 못 간다. 이번 주는 기대하지 마라. 라고 제가 글쓴 겁니다. 자, 이런 걸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어제 선물로 따지면 이게 6포인가 7포 정도가 아침에 그냥 점상으로 그냥 날아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시황 분석을 내릴 수 있는가? 제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입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코스피 종합주가 삼성전자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리즈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자, 다시 한번 포스트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 카페에 자, 9시에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자, 이 보십시오. 4월 15일 선거날 저녁 때 9시에 전원 참석해라. 이번에 참석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다. 제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잖아요. 자, 선물시장 투자했으면은요, 바로 그냥 몇천만 원 그냥 아침에 제 시황 보고 콜옵션이나 아니면 선물 매수 이렇게 하신 분들은요, 어제 그냥 수천만 원 버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잠깐만요. 아이고, 또 껐네. 아, 이거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네요, 포스트.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가 이번에 마감이 떨어지고요. 자,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시적으로 홍보 이벤트를 하잖아요. 한시적으로 홍보 이벤트 하는데, 자, 무료 추천주 받고 배당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4월 30일로 끝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동영상 보시면서 눈치만 째리고 계시는 분은 빨리빨리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4월 배당금 또 지불이 됐습니다. 자, 이제 자본총계가 영원으로 이 국민기업 관성이 이제 생긴 지 몇 달 안 됐는데, 자, 국민기업 관성이 자본금 영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5개월 차 들어가고 있는데 자본금이 4억 7,60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연재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제2의 IMF,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빨리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지금 대박 90 시리즈 109편까지 지금 연재를 했는데요. 자, 109편, 이제 조금 있으면 110편을 녹음을 할 텐데, 돈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돈 싸들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10억짜리가 최소 100억에서 500억까지 늘리는 데는 몇 년 안 걸립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